여기 인형이 되고 싶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브라질 국적이 남성의 이름은 로드리고 알베스. 그는 바비 인형의 남자친구인 켄이 되고자 수차례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 유명세를 탔는데요. 사실 그는 어릴 때부터 주변인들로부터 뚱뚱하고 못났다며 잦은 외모비하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로드리고는 평범한 항공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언젠가 꼭 성형을 통해 새로운 외모로 변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던 로드리고의 눈에 들어온 롤모델은 다름 아닌 바비 인형의 남자친구인 켄이었습니다. 그립빛 피부와 찰랑이는 금발머리, 선명한 복근을 가진 켄은 로드리고의 눈에 가장 완벽한 남성으로 보였고, 그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켄이 되기 위한 성형수술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눈과 코, 입술 등 얼굴은 물론이고 켄과 비슷한 체형을 가지기 위해 갈비뼈를 4개나 제거하고 보형물을 삽입하는 등 아예 자신의 몸 전체를 수술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삽입된 보형물이 터지고 11번이나 수술을 받은 코가 괴사 직전까지 가는 등 고통스러운 부작용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약 12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한 결과 그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데 성공합니다. 2004년부터 약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42회에 달하는 성형수술을 받은 결과죠.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로드리고는 성형 전에 촬영한 여권사진과 현재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경찰에 연행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로드리고는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지만 본인은 이 수술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하네요. 그러나 최근 그의 충격적인 근황이 전달되었는데 바로 로드리고가 여자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로드리고는 여성으로 살고 싶다는 욕구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제를 몰래 구입해 복용했으며 성전환 수술은 너무나도 위험한 대수술이었기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나 이후 진행된 수십 차례의 성형수술을 통해 이제는 내가 진짜 원하는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얻은 로드리고는 성전환 수술의 메카인 태국으로 건너가 약 6시간에 걸친 성전환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으며 드디어 그가 그토록 원하던 여성의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술 이후 그는 이제 로드리고가 아닌 로디로 불러달라 라는 말과 함께 여성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형 중독이라고 악플을 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완벽한 외모를 얻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 나는 이제 자신감이 있고 유명해졌고 행복하다라고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한편 로드리고와 같이 성형수술을 통해 켄의 모습으로 거듭난 또 다른 남성이 있습니다. 미국 LA에 거주하는 이 남성의 이름은 저스틴 제들리카. 어릴 적부터 성형수술에 관심을 뒀던 그는 법적으로 성형수술이 가능한 18살이 되자마자 곧바로 수술대에 올랐는데요. 제들리카 또한 완벽한 켄의 모습이 되기 위해 총 90번의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지출한 수술 금액은 하나로 약 11억 원. 남들이 보기엔 역시나 그도 성형 중독일지 몰라도 저스틴은 이러한 자신의 행보에 대해 나는 성형도 창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한다. 몸을 조각함으로써 나만의 예술을 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들리카의 성형수술은 현재 진행형이며 2021년에는 성형수술 300회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예술성에 대해 일반인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고 그 때문에 그는 한 차례 이혼의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2016년에는 한 방송 출연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성향인 픽시폭스를 만나게 되는데 비슷한 아픔과 과거를 가진 이들은 곧 사랑에 빠집니다. 픽시폭스 또한 과거부터 얼굴과 몸매를 바꾸기 위해 약 8억 원을 들였으며 가슴 수술과 갈비뼈 제거, 지방 흡입, 엉덩이 수술을 포함해 약 200번의 성형 수술을 받았었죠. 같은 성향의 입장에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한 그들은 현재도 좋은 연인이자 비즈니스 파트너로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바비 인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소개해보고자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출신 모델인 발레리아 루키아노바는 살아있는 바비 인형이라고 불리며 한때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정말 바비 인형과 유사할 정도의 메이크업과 몸매 관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발레리아의 비현실적인 외모와 몸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성형 중독이다, 포토샵이 과하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 발레리아는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명성과 같은 영적인 활동을 하고 오로지 과일만 먹습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형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은 딱 한 번 성형 수술을 받았기에 중독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발레리아는 더 나아가서 몇 주 동안 먹지 않아도 허기를 느끼지 않는다, 앞으로는 햇빛만 먹고 살겠다라는 포부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담으로 발레리아는 앞서 소개한 켄을 닮은 유명인인 저스틴 제들리커와 함께 화보 촬영을 위해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때 당시 두 사람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현실판 바비와 켄의 만남은 어떨지 주목했지만 정작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촬영만 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저스틴은 발레리아에 대해 그녀의 모습은 모두 가짜 머리카락과 코르셋 착용으로 인한 허상일 뿐 이라며 언급했고 발레리아도 저스틴에 대해 나는 딱 한 번 성형했을 뿐 그처럼 중독에 빠지진 않았다며 그가 외모에 대해 논한다는 것이 기가 차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서양권에서는 바비 인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꽤나 많은데 레이첼 에반스라는 중년 여성 또한 바비 인형이 되고자 수차례 성형수술을 감행했습니다. 레이첼도 약 11년에 걸쳐 얼굴부터 몸매 교정까지 성형수술을 받았고 점차 자신의 외모가 바비 인형과 닮아가자 이제는 자신의 집도 바비 인형의 집처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나는 바비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큰 애착을 표현했고 이제 남은 목표는 켄과 같은 남자친구를 찾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상형의 얼굴로 변할 수 있다는 성형수술의 매력은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주지만 살을 파내고 뼈를 깎는 수술이기에 누구나 성형수술의 위험성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캔이 되고자 수차례 성형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그로 인한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남자도 있는데 그는 브라질 출신 셀소 산테바네스라는 청년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넌 인형을 닮았다라는 말을 들은 셀소는 정말로 인형이 되기 위해 성형에 빠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수술 때 넣은 보형물 감염으로 인해 백혈병에 걸리게 되고 셀소는 백혈병이 완치가 된다면 다시는 성형수술을 하지 않겠다 다짐하죠. 하지만 결국 백혈병으로 비롯된 폐렴으로 인해 셀소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의 나이 불과 21세였습니다. 번외로 이번에는 정말 살아있는 사람을 닮기 위해 성형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을 동경해 진짜 한국인이 되고 싶어 성형에 빠진 이 사람의 이름은 올리 런던. 그는 특히 BTS의 지민을 닮기 위해 수십 차례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영국인인 그는 성인이 된 어느 날 한국에서 영어 원어민 강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한국에 오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따돌림으로 인해 사랑받지 못했던 올리에게 한국과 한국인들은 너무나 편하게 그를 받아주었고 올리 또한 한국에 대해 마음을 열기 시작하죠. 그렇게 올리는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하며 K-POP에 빠졌고 특히 당시 막 데뷔했던 방탄소년단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지민의 외모와 매력에 빠진 올리는 아예 지민의 외모와 똑같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민이 되기 위해 성형수술을 시도하게 됩니다. 올리는 이 행보로 인해 유명세를 탔고 외모가 바뀐 이후에도 한국 문화와 지민은 나의 힘들고 지친 어린 시절을 위로해 주었다라며 공개적으로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끊임없이 어필했습니다. 만약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면 2년간의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직접 공언을 하기도 했지만 그에 따른 문화적 이해는 뒷전에 둔 채 오직 외모로 한국인이 되고자 하는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비호감을 사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라스베가스에서 지민의 등신대와 결혼식을 올렸으며 그로부터 불과 한 달 후에는 아예 성전환 수술로 한국인 여성이 되고 한국인 아이를 낳겠다는 황당한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성형을 통해 행복을 찾았다는 사람들, 이처럼 우리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